K급 쇼케이스. 눈이 빠져라.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고 귀에 딱지 않게 듣고 또 들어도 좋아서 무한 재생하고픈 10억 뷰의 주인공들이 떴습니다. 대체 어느 별에서 왔길래 이렇게 매력적인가요? 좋아요 마구 누르고픈 엑소의 최장신 유닛 세훈 찬열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세훈 찬열입니다. 아 그거예요? 뭐 더 그 없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아, 네. 아 준비 못한 네, 거 아니면 이렇게 뭐 그냥 내추럴하게 가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네, 하기로. 내추럴하게? 네. 그럼 더 폼 좀 자꾸 해봐요. 이렇게 더 힘 빼고. 자. 둘 셋.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막 힘 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훈. 찬열입니다. 아 느낌 있잖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그렇죠? 찬열이 엑셀 이런 건 안 할 거면 네. 그렇게 안 할 거면 아예 이렇게 내추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각자 또 이제 카메라 보면서 아주 또 섹시하게 네, 한번 해주세요.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섹시하지 못한 찬열입니다. 찬열이? 네. 아 여기 분 안 돼. 세훈이가 이거 보고 찬열이가 저거 보는 것 같아. 네. 세훈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우리 세훈 씨는 네. 2017년 9월에 네.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맞아요. 예. 소영이랑 나왔었죠. 그러니까 네. 우리 찬열 씨는 네. 2015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봤고 5년 만에 왔네. 야, 5년 만에 정말. 근데 네. 진짜 미모가 이렇게 그냥 딱 고정이 됐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노력 어떤 노력을 했어요? 알려줘요. 공유하자고요. 어떤 노력하셨죠, 세훈 씨?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와. 타고나는 거구나. 네. 아, 네. 그래 그 말이 또 가장 예. 아 세훈이 피부과를 예. 열심히 다녀요. 근데 피부가 너무 광이 나고 저요? 예 더 마른 것 같아. 저 쪘는데. 오히려. 아 정말. 네. 아마 그때가 막 65, 66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한 70 돼요. 네. 예쁘다는 소리 자주 듣죠. 저요? 네. 멋있다는 말보다 이쁘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이쁘네 이쁘네. 자 그러면 멋있는 찬열이. 네. 멋있다는 말을 많이 듣죠. 두 분이 너무 친하죠? 네, 그렇죠. 예. 자 오늘 방송 기대됩니다. 네. 네. 시너지 폭발. 네. 자 목정아 씨가? 네. 네, 목정아 씨께서 작년 세찬 활동 때 라디오가 없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최파타 나와줘서 너무 좋아요. 최파타에서 매주 엑소 노래 한 곡 이상씩 틀어주는 거 아시나요? 크크크. 알아요? 아, 알죠. 이런 건 그쵸 모니터 하시죠. 네, 예, 예. 어땠어요 기분이? 이제 저희 또 앨범이 나왔으니까 한동안 또 저희 앨범 위주로 틀어주시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열이는 지금 아무 얘기나 막 하잖아. 자 우리 세훈이 어땠어요? 최파타에서 매주 엑소 노래가 한 곡 이상 나오는데 아 참 누나 고맙다 이런. 그쵸. 예.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네. 좀 많이 더 들어주세요. 네. 두 곡 들어주세요. 와. 자 세훈이 5465님이 두 분 어제 별그램 라이브 거의 새벽 4시에 끝냈던데 몇 시간이나 자고 온 거예요. 히히. 그러니까 거의 못 잤네. 네. 예. 그 두 분이 작년 7월에 데뷔한 엑소의 두 번째 유닛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그 느낌적으로 합이 좋았겠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 제작하는 과정도 작년보다 좀 순조로웠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한번 해보니까 맞아요. 서로 좀 더 잘 이제 스타일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엑소 활동 하던 거랑 또 엑소 활동 준비하던 거랑 또 둘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랑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 재밌게 준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그 첫 앨범부터 무려 48개 지역의 앨범 차트 1위를 휩쓸면서 반응이 대단했는데 바로 어제 이제 두 번째 앨범이 나왔는데 제목이 앨범 제목이 꽤 특이해요. 들으면 딱 귀에 꽂히는데 10억 뷰. 네. 제목이 일단 딱 예. 이 제목은 누가 지었어요? 이제 이 제목은 이제 개코 형이 정말 이번에 저희 같이 프로듀서를 해줬었는데 네.
코영이 아이디어였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10억 뷰만큼 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10억 뷰가 될 때까지 널 계속 보고 싶다. 반복 재생. 예, 반복 재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10억 뷰라는 제목을 갖게 됐죠. 네. 그렇구나.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직접 10억 번을 들을 수 있도록 소개 한번 해볼까요? 10억 번. 우선 장르가 네. 좀 특이한데 레트로 힙합 디스코 기반의 레트로 힙합 곡이고 세훈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보고 싶으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 재생하고 싶다. 그래서 10억 뷰가 될 정도로 너를 보고 싶다 하는 노래고 가사도 좀 되게 쉬운 편이고 좀 요즘 이렇게 이런 그런 동영상 플랫폼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듣기 좀 편하고 아까 오시기 전에도 사실 저도 1뷰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봤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일단 세훈 찬열의 10억 뷰 한번 듣고 올게요. 네. 엑소 세훈 채널의 10억 뷰 지금 우리가 또 보고 있는데 아 완전 진짜 레트로풍으로 복고로 네, 네. 찍었네요. 네. 아 둘이 신이 나서 찍은 게 보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의상이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블랙인데 네. 아주 화려하네요. 네. 예 어떤 옷이 더 편했어요? 사실 뭐 저희는 뭐 이런 게 더 편하긴 한데.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딱 입으니까 그 뮤직비디오의 그 의상이 아주 막 그 그렇죠. 딱 몸에 맞는데요. 컬러감도 있고 조금 이제 곡에 맞게 좀 더 이렇게 컬러감을 있게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가지고 좀 신경을 좀 많이 맞아요.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딱이에요. 네. 이진희 씨가 세훈 씨. 전 노래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네요. 카페에서 울려 퍼지면 좋을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고 자꾸 꺼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심혜진님이 찬열. 네, 벌써 채파타에서 뮤직비디오 2뷰나 더 해주셨네요. 100억 뷰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1일 3뷰는 해야 되나? 자, 6687님이 회사에서 몰래 보느라 음성으로 듣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산맛인가 싶네요. 회사에서는 세찬 라디오 산의 방송으로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음으로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손 한번만 해주세요. 해줘요. 진짜. 맞아. 모음으로 또 아무래도 또 회사니까. 네. 아, 박연아 씨가요? 네. 저는 지금 10억 뷰 뮤직비디오 5조 5억 번째 돌려보고 있는데요. 와. 오빠들은 요즘 어떤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나요? 반려견 영상, 자신의 직캠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래 뭘 봐요? 보면 늘 보잖아요 우리가. 네. 뭐 너튜브도 보고 밤에 잘 때 꼭 뭐 이건 봐야 한다. 뭐 있어요? 저는 그 지금 그 이제 그 너튜브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네. 그 채널이 이제 그 좀 이런 과학적인 뭔가 그런 거를 한 10분 이렇게 짧게 예. 압축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아서 어떤 주제? 그 외계인도 있고 외계인이나 무슨 뭐 물리학이나 무슨 과학의 발전이나 네,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우리 세훈이는 좀 그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좀 저는 그 밤 되면은 감수성이 좀 풍부해져가지고 좀 이런 감동적인 거, 좀 잔잔하고 슬픈 거, 좀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먹방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근데 자기 전에 이제 먹방 보면은 먹고 싶어지니까. 먹고 싶어지니까. 강아지 뭐 고양이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엄청 예, 많이 보죠. 맞아, 맞아. 예. 예. 많이 보죠. 박연아 씨가 이제. 얘기해 주셨고 오윤아 씨가 성공개곡 척 가사처럼 엑소 멤버 중 문자도 잘 안 읽고 못 본 척 철벽 잘 치는 멤버는 누군가요? 두 분 중에서 왠지 찬열님? 아니요 세훈님이라고 써 있어요. 세훈님. 아 그래 누가 제일 이런 척을 잘해요? 근데 세훈이가 좀 그 철벽을 좀 잘 치는 편이에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이 뭐 분명히 이제 그 이제 톡을 읽은 거를 이제 아는데 뭐 답장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잘 아니 요즘엔 좀 전화 잘 받기 시작했는데 한
몇... 아니 그건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저 그러니까 뭐 둘이 있을 때도 그렇고. 예. 아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귀찮아서? 거죠? 귀찮으신가요? 아 모르겠어요. 카리스마? 너무 이기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제가 좀 필요할 땐 연락하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필요할 땐 연락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귀찮을 때는 안 받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걸 받아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행이네. 대부분 좀, 그러면 나도 안 하지 막 이러잖아. 그래도 저는 네. 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좀 찬열이는 하는 편이죠 저는. 그러면 그 세훈 씨는 뭐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뭐 할 때 연락을 많이 하고 싶어? 술 마실 때? 아니 뭐 술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세훈 씨는 뭐 할 때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손동창이. 세훈이는 뭐 할 때가 좋아?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척 할 때 또 어떤 척이 있을까 우리가? 뭐 가장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좋은데 호감 안 가는 척할 때도 있잖아. 그렇죠. 썸 탈 때. 너무 많죠. 척이라는. 그렇죠. 관심 없는 척할 때도. 그렇죠. 어때요? 이렇게 이성을 보면 좀 관심 없는 척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없는 척을 하죠. 보통 관심이 있을 때 관심 없는 척을 하죠 우리가. 그렇죠? 맞죠. 예. 관심 있는 척 하나요? 저는 좀 있는 척 하는. 아 이런 사람도 있어. 네.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네. 이성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에 드는 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네. 때 마음에 들면은 그냥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남자예요, 남자. 남자네. 남자네. 남자죠. 그럼 세훈 씨는 뭐 이성 아니더라도. 뭐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을 때 그때는 네. 남자끼리 호감이 있을 때는 좋은 척을 해요? 아니면 그때도 살짝 좀 무관심한 척? 아 남자한테요? 예. 이제 형들한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가가는 것 같아요. 완전 그래? 오히려 더 편해요. 그때 세훈이는 살짝 무관심한 척하면서 다가올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봐, 그럼 조금 전이랑 말이 다르잖아요. 네, 뭐가요? 예. 조금 전에는 먼저 슬쩍 간 다음에 남자한테는 다가가는데 이제 남자가 아닌 때는 좀 쑥스러워서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우리 어렸을 때 괜히 왜 좋아하는 여학생한테는 뭐 괜히 고무줄 그렇죠. 끊고 막 이런 거 막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유아적인 거네. 네. 아직 애기예요. 아직 애기예요. 이뻐해 주세요. 아이고. 최은영 씨가 네. 세훈 방금 술 안 좋아하는 척한 것 같은데요. 300만 엑셀들이 다 알아요. 좋아하는 거. 근데 우리 세훈 씨가 술이 세네 그러면. 그렇죠? 선천적으로 세나? 많이 마셔서 세졌나? 부모님이 이제 그걸 좀 갖고 태어난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딱 적당히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네. 그럼 찬열이는 술을 거의 안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아 좋아요. 뭐 사실 거의 같이. 아 그러니까 뭐 친하겠죠. 네. 예. 오수민 씨가 이번 앨범 수록곡 로데오역 노래는 두 사람의 연습생 시절을 담은 곡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곡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떠올랐던 두 사람의 연습생 시절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게 로데오죠. 로데오. 네 맞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있어요. 세훈이랑 관련된 건데 세훈이가 이제 완전 애기였어요. 연습생 때 완전 애기였는데 이제 한 연습생 된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세훈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원래는 진짜 막 형 이러면서 따랐는데 예. 막 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는지 좀 이렇게 좀 반항적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연습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짓궂게 장난을 치는 편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세훈이가 이렇게 제가 막 다리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세훈이가 하지 마요 하면서 이렇게 발로 저를 찬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 애기였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발힘이 세서 아니면 반항을 해서? 반항을 해서 아 다리를 잡았으니까 그거는 반항을 해야지. 그래서 약간 벙쪄가지고 그때부터 세훈이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찬열이가? 네. 발차기가 좋더라고요. 찬열이는 보면 되게 몸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라스 나왔을 때 그 승부욕 때문에 네. 그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다면서요. 네, 꺾여가지고. 꺾여버렸죠, 다리가. 아, 미치겠다. 와, 진짜 연습생부터 지금 시절부터 몇 년이에요? 12년 됐죠. 12년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막 늘 붙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진짜로. 그래도 세윤이랑 저랑 연습생 이제 시작한 시기가 되게 비슷해서 그래서 더 빨리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세엽찬, 세윤을 업어키운 찬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세훈이가 중학생. 그 중학생이었죠. 아 진짜 지금도 애기인데 그때 15살이었으니까. 더 애기 애기하네. 아 진짜 예. 조그맣고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왔을 때 세훈이가 두세 달 먼저 연습을 시작했는데 처음 회사 들어와서 세훈이 보고 아 놀랐어요. 역시 역시 야, SM이구나.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근데 3년 지나니까 무서워지더라고. 근데 그러면 세훈 씨는 찬열 씨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찬열 씨도 외모가 장난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짓말 치면 혼나요. 처음 봤을 때는 좀 되게 껄렁껄렁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치, 악기를 다루는 형이다 보니까 좀 여기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연습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제 첫 그 인상이 좋진 않았죠. 약간 좀 반항적으로 느껴지죠.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그 느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약간 껄렁껄렁보다는 좀 너무 그 물정을 몰랐던 거. 그치, 그치. 그러니까 좀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귀여워. 네. 아이고. 그 세계가 어떻게 달랐어요? 그 세계가 좀 이제 그 이런 그 이 밴드 음악 세계와 그런 이런 이제 그 큰 기획사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혼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찬열은 내가 왕이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내가 진짜 내가 찬열인데 이런 게 사실 그쵸, 있잖아. 근데 진짜 회사 처음 들어서 기가 진짜 많이 죽긴 했어요. 세윤이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잘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 4부에도 이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애기애기한 근데 3년 지나서 반항했던 우리 세훈 씨의 무서운 세훈 씨의 솔로곡 온미 듣고요. 4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게요. 자, 두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려요. 거짓말은 못해 말해 가식은 난 못해 설득하지 않아도 다 끄덕이는 고개 난 엔진이 완벽한 팩톤 트럭에 잘 듣는 브레이크는 덤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 워너 파정 누나 워너 누나 아 워너 파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우리 찬열이 지금 최고 할 때 엄지 척 들어준 거 봤어요 세훈이? 봤습니다. 자기 옷만 올리고 지금. 방울렸어요. 계속. 네. 자 최정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됐고요. 10억 번을 보고 들어도 절대 안 질릴 영원히 반복 재생하고픈 어메이징 듀오 10억 뷰 엑소 세훈 찬열 씨와 최파타 특급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의 비주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두 분이 참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그렇죠. 세훈이 또 저 여유의 웃음 봐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참 잘생기고 참 키도 큰데 어쨌든 참 좋죠? 좋죠. 예, 그 봐 찬열이는 담백하잖아 사람이. 좋대서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키 크고 엑소인데 안 좋겠냐고. 맞아요. 이게 또 이렇게 됐는데 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그것도 좀 약간 기만 기만이에요. 기만. 저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아 세훈이 힘들어요? 네 저는. 아 막 키 잘생기고 키 큰 게. 아 좀 이제 부담돼도.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는 잘생기고 키 크고 엑소인 게 너무 부담스럽다. 네. 네 저는 가끔 그냥. 그치.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 자체가 하여튼 다 인정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그렇죠.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O형이에요. 예. 별자리는? 양자리죠. 네, 양자리.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 야, 전국에 계신 지금 양자리 분들이 들고 일어나시겠다. 서윤서 씨가 네, 체파타 나올 때마다 세훈이는 부둥부둥 받는 게 느껴져요. 세훈 씨는 기염 받는 거 익숙한가요? 아 일단 뭐 워낙 누나가 또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기워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막내 엑소에서도 막내였고 9년 뭐 지금까지도 막내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딜 가나 막내였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데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염을 받는 게 익숙하긴 한데 요즘에 좀 많이 느껴요. 그 나이를 좀 먹고 있다라는 어디 가면은 어디 가면은 진짜 다 막 오빠 형 그 소리를 하니까 아 그게 싫어요 이제? 아 싫지는 않은데 좀 이제 느껴요. 아 내가 나도 먹었구나 느껴요. 죄송해요. 우리 찬열이는 언제 내가 나이 먹었구나 느껴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좀 동생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이제 그 음악 방송이나 이런 거 가면은 대우가 이제 뭔가 너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막 데뷔했다고 이렇게 인사 왔는데 막 17살이고 이러면은 뭐 저랑 띠동갑이니까 그러면은 좀 오더라고요 이게. 아이고 네. 자 5002님이 찬열 씨 요즘 다양한 뮤지션들과 콜라보하는 것 같은 아 우리 아까 저기 그 온미 네 예, 거기서 반려견 나왔었죠. 맞아요. 세훈이 반려견. 예예예. 예, 예. 그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비비라는 강아지인데 비비. 예, 가사에 맞아, 비비가 맞아. 나와서 그거를 좀 출연을 맞아, 시켜봤어요. 맞아. 박보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예. 이제 세훈 오빠 솔로곡 온미 비비에 반려견 비비가 출연했잖아요. 완전 깜찍 도도하게 표준 연기도 잘하던데 촬영날 비비가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강아지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비비에게 100% 이제 컨디션을 맞춰줘야겠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좀 촬영이 딜레이가 많이 되면서 비비가 좀 이제 지쳤구나. 많이 지쳤어요. 근데 촬영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간식도 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이제 얘 기다려 이러고 가만히 딱 냅둬 기다리려고 하고 전 빠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너무 가만히 카메라 딱 똑바로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타고났네. 그래서 한 번에 오케이를 한 거 5분 안에 타고났네. 네. 그 끝났어요. 그 바로 집 갔어요. 걔는. 예. 저는 촬영하고. 참 저러니 반려견도 타고났어. 그냥 복을 그냥 몰빵했네. 몰빵했어. 좋겠다. 예. 부럽다. 그러니까 예. 우리 찬열 씨도 반려견 네. 이름 토벤? 아우 네 토벤이라고 이제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친해요. 저랑. 정말? 왜? 아니야. 토벤이 그냥 싫어요. 제 블랙이든 블랙. 네. 왜 싫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전까지는 친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기 때는 지금 이제 부모님 집에 계신데. 이거 봐 내가 나도 이제 인정하는 거야 걔를. 그렇지. 이제 부모님 집에 있는데 이제 아기 때는 제가 많이 가서 막 이제 장난도 많이 쳐주고 되게 친했는데 얘가 좀 잘하고 아마 그때가 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간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아 토벤이 화났구나. 아 그때부터 저랑 이제 간식 장난쳐서 예. 그런 거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똑똑해서 또 푸들 중에서도 블랙이 진짜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똑똑해 좀 무서워요. 막 제가 이제 자느라고 문 안 열어주면은 일어났을 때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제 방에 똥 싸놓고 말도 안 듣고 엄마가 부르면 한 번에 가는데 제가 1000번 불러도 안 해요. 또 얘기하니까 확 올라오네 이거. 토빈이랑 잘 지내세요. 네. 네. 자 5002님이 천열 씨 요즘 다양한 뮤지션들과 콜라보하는 것 같은데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시간을 빼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열정 최고예요. 아우.
그래요. 그 최근에 다양한 뮤지션이랑 협업하기도 했잖아요. 아, DJ 네. 레이든이랑도 했고 이선희 씨 네, 안보에도 네. 예, 피처링. 어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나 잘 듣는데 아유. 내가 오 이선희 씨 어떻게 찬열이랑 했냐고 찬열이가 단박에 그냥 아유. 뭐 보냈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진심인지 아닌지 아는데 너무 진심이었다며 아유. 그렇게 또 이선희 씨가 나와가지고 찬열 씨 칭찬을 막 아, 근데 예. 이 사실 이제 음악 작업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남기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바쁜 와중에라도 좀 시간 쪼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하면서 뭔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선희 선생님이랑도 그렇고 뭐 레이든 형이랑도 최근에 이 음원을 내고 되게 친해졌거든요. 그렇게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알아가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작업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세훈 씨도 그런 거 있죠? 저요? 네. 저도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천열 씨의 솔로곡 네 Nothing. Nothing. 네 듣고 올게요. 아마 나욕하겠지 이미 없이 탓하겠지 찬열 씨의 솔로곡 Nothing 들으셨습니다. 네. 가희 씨가 와 뒤에 포스터마저 잘 생겼네요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장난쳤어요. 야 진짜 얼굴 하나다 얼굴 하나요 막 이러면서. 네, 두 사람 좋아했어요. 네. 자 김아란 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생각했을 때 10억 뷰를 찍을 만큼 돌려보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찬열 씨? 아, 저의 얼른 대답해 주세요. 얼른 대답해 주세요. 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많지 이런 순간, 그렇죠? 저는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SM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 처음 쇼케이스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약간 특히 쇼케이스 했을 때는 처음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전율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게 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히스토리라는 곡으로 처음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아마 3,000명 정도 있었었는데 맞아, 맞아. 쇼케이스 때 멤버들이랑 딱 다 같이 이렇게 딱 뒤돌아 있는데 함성. 뒤에서 이제 함성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멤버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그랬냐? 너도 그랬냐? 근데 다 똑같이 전율이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근데 그 느낌이 그 듣는 저에게도 이렇게 오는 게 그때 그 첫 쇼케이스 네, 네. 그리고 처음 SM 들어갔을 네. 때 그 놀라움 네. 그랬을 것 같아. 네. 자 우리 세훈이는. 저도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아니 전 안 할 줄 알았는데 전 뽑으라고 하면은 저도 그때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했던 자리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사실 그때를 근데 기억에 남지만 10억 뷰만큼 보고 싶진 않아요. 너무 긴장해서? 긴장도 하고 이제 너무 이제 뭐 그렇죠. 여유도 없고 부족할 모르고? 때가 많은 그러면 왜 세훈 씨는 10억 뷰로 다시 보고 싶을 만큼 기억에 남는 순간? 저는 다리 잡혔을 대상 때? 받았을 때. 대상 받았을 때. 그래도 좋은 좋은 좀 그거를 좀 네, 저는 돌려보고 싶네요. 네. 오구구이님이 네 세훈 씨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안보현 씨랑 캠핑 다녀온 뒤로 따로 캠핑 다녀온 적 있나요? 만약 엑소 멤버 딱 한 명이랑 캠핑 가야 한다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나요? 옆에 있는 창현 씨 눈치 보지 말고요. 일단 캠핑 다녀온 적은 없고요. 너무 바빠서 이제 보현 형도 바쁘고 뭐 안보현 씨랑은 워낙 친해요? 네 그렇죠. 보현이 형이랑은 이제 뭐 같이 뭐 하나를 찍었었어 가지고 그때 계기로 네. 이제. 보현 형도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만나다가 술친구로 네 근데 이제 멤버 중에요 멤버 중에 한 명이랑 캠핑을 가야 한다 와 너무 힘든데요 왜요? 캠핑 가는 게 힘들어요? 멤버를 뽑는 게 힘들어요? 멤버 뽑는 게요 왜? 다 이제 각 다 좋아서? 네 장점들이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럼 옆에 있는 천열 씨는 어떤 장점이 있어?
천열이 형은 장점이야 다 있는 거고 파이팅이 있어요. 파이팅이 있어서 못 쫓아가? 못 쫓아가요. 아, 세훈이가 무슨 말을 못 쫓아가고 옛날에는 좀 파이팅 저도 있었는데 아 요즘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아, 그러니까 여행 가면 뭐 이렇게 계획을 짜갖고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뭐 밥 먹고 싶어? 나가 근처 있는데 뭐 너무 오랫동안 뭐 호텔에 있어가지고 심심하다. 그럼 좀 걸어. 요 정도지. 막 딱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막 박물관 가고 여기 가고 이거 아니에요 저. 근데 형이 좀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서. 아니야. 그치 못 그럼 못 다니지. 네. 근데 나중에 다녀오면 또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추억이 맞아요. 많이 쌓이는데. 남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뽑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세훈 씨는 거의 룸서비스 체질이나.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세훈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 여행 스타일이 상대방한테 좀 맞추는 편이어서 뭐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사람 따로 한 명 있고 좀 심각하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그거 하고 싶어 하면 이제 해주고 밥 먹고 싶어 하면 밥집 알아보고 심각하게 끌고 다니는 사람은 수호? 어떻게 하셨죠? 아, 수호는 게 뭐든지 적극적이고 열심이고 1년 전부터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난 수호 너무 좋아. 그런 게 내가 못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근데 그 진짜 수호 형이랑 만약에 어디 가면은 진짜 거기에서 꼭 가야 할 곳은 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쩜 그럴까. 대단한 거죠 진짜로. 수호는 진짜 세훈이는 수호 옆에 딱 달라가 붙어 있어. 아니 아니. 그래야 다 뭐든지 볼 수 있어. 같이 한번 저 가시면은 질릴 거예요. 토해 막 토해 너무 힘들어. 아 진짜로. 막 대장정이야.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너무 안돼 안돼 안돼. 자 지성훈 씨가 올 여름은 이제 신나는 세훈의 찬열 노래 들으면서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들은 여름에 어떤 노래 즐겨 들으시나요? 오빠들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최애 여름 노래 추천해 주세요. 저도 따라서 추가해 놓을래요. 네, 자 한 곡씩. 저는 이제 그 좀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10억뷰라고.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딱 지금 날씨에 듣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맨날 들어요. 예. 네. 우리 세훈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최근에 나온 건데 네. 잘 모르는 가수예요. 그 로데오 역이라고. 아주 지루해 죽겠어. 정서영 씨가 네. 어디 계시지? 세훈이 해적 2 영화 출연하시잖아요. 거기서 활 잘 쏘는 미남 역이라는데 찰떡 아닌가요? 정말? 아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해적 2? 이제 7월 말부터.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뭔가 어울린다. 활을 잘 쏘는 미남역. 네. 근데 그 활도 되게 무겁잖아. 그쵸. 무겁기도 하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힘이 있어요. 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어렵더라고. 근데 열심히 뭐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해보니까. 화면에는 또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분해. 그렇죠. 딱 있어요. 딱 네. 진짜.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왜 화면 이게 딱 하면 각 잡히는 맞아요. 배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럴 것 같아 세훈이. 에이 광고 들어요. 이 유진 씨가 요즘 좀 힘들었는데 세찬. 한테 힘 듬뿍 받고 새 앨범으로 위로받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음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억 뷰 대박 나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엑소 세훈 찬열 너무 반가웠고요. 어제 또 그렇게 끝나고 나서 끝났다니까 벌써? 우와. 지금 시각이 몇 시에요 찬열? 지금 1시 52분. 예. 컬투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빠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라디오 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게 이거 들려드려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엑소로 한 두 번 나왔죠. 두세 번 나왔어요. 그때 소영이를 한 번 나오고 근데 이제 무조건 이번에 그 형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누나 무조건 라디오 나가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딴 데는 괜찮다. 여기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뭐 그만큼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도 그래서 너무
재밌게 제가 상상했던 대로 재밌게 하다 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또 앨범 나오면은 꼭 나올게요. 다음에 올 때 여기다 조그맣게 빠 하나. 아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 딱 지금 느낌이 돼 있어요. 네. 어묵 빠. 어묵 빠. 네. 아 좋아요. 자 우리 끝곡은 세훈 씨가 여름에 추천하는 모르는 가수의 좋은 노래. 모르는 가수 좋은 노래. 이런 거 왜 우연히 발견할 때 그 희열이 있잖아. 너무 좋죠. 어 이 가수 클 것 같아. 네. 로데오 형. 네. 가수는 아직 모르겠어.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교실에선 친구가 매일 나를 깨우러 와. 걸어가서 압구정 옆부터 갤러리야. 에러, 에러, 에러.